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. 그 프랑스의 칸 영화제 다들 아시잖아요. 네. 알죠. 근데 우리 김 형사님이요. 그 2019년 칸의 초청작이었던 그 영화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네, 마동석. 맞습니다. 네. 배우가 출연했죠.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. 아, 진짜요? 아, 그랬구나. 와. 와. 레드카펫을 깔았어야 되는데. 아. 범인이 김영사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또 남겼다고 해요. 형사님, 이거 잘 해결되면 항상 기대하세요. 뭐야? 3탄? 3탄이면 1탄, 2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. 어떤 사건이에요? 2005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경 한 중년 여성의 실종신고로 시작됩니다. 전날 밤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남편이 같이 술을 마신 동료 한 명과 찜질방에 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점심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어서 아내분이 인근 지구대에 급하게 실종신고를 한 겁니다. 남편분이 집에 안 들어온 지 한나절 만에. 그렇죠. 기다릴 법도 한데 말이죠. 그렇죠. 아직 뭐 찜질방에서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네네. 같이 간 동료랑 뭐 점심까지 먹고 뭐 올 수도 있고. 실종신고를 하기에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? 네. 남편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해서 전날 남편과 회식한 동료들을 수소문해 연락해 봤는데 뜻밖에도 회식 후 남편과 찜질방에 갔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. 찜질방에 같이 간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조금. 근데 왜 아내에게는 찜질방에 갔어라고 남긴 거냐 이거죠. 아니면 뭐 같이 가기로 한 동료가 뭐 무슨 일 생겨서 못 가고 그냥 혼자 갔을 수도 있잖아요. 동료들 얘기로 전날 2차 회식 자리를 끝으로 모두 집으로 헤어졌고 남편 역시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갔다는 겁니다. 평소 남편이 이런 적이 없는 데다 연락까지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아내가 일단 신고부터 했던 상황이었습니다. 야, 이거 도대체 어디 간 거지?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오후 6시 반경 아까와 같은 신고자로부터 다시 다급한 연락이 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. 저 아까 실종신고했던 사람인데요. 저희 남편이 납치당한 것 같아요. 지금 남편 목숨 위험하다는데 빨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. 실종이 아니라 갑자기 납치요? 네. 신고를 한 지 4시간 만에. 남편 목숨이 위험하다고요? 네. 아내에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사진을 보낸 겁니다. 어머. 10억을 달라고 했답니다. 이건 완전 협박 편지인데요. 그런데 말이죠. 남편이 고급 승용차 주인 대학교의 경리부장으로 확인이 됩니다. 사람 하나를 죽이고 버리는 걸 봤다는 건데요. 가능성 높네.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. 전부 수술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. 응? 그였다고요? 로또 2등에 당첨됐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같이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.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... 자기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거라고 그냥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고요. 아이고 참. 지금 뭐 장난하니? 아 미안하다. 내가 너한테 화낸 게 아닌데. 즐겨봐 이 채널.